2014년 8월 세계의 시선이 인천 송도를 향했습니다. 아시아 25개국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진행한 제8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종교 간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원불교가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원불교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하며 세계 속의 종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선 대종사님께서는 종교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각자 믿는 신앙의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아서 다시 이 세상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고 또 인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종사님의 사상과 뜻을 이어온 지 벌써 100년이 되었네요.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갑작스레 몰려오는 신문명은 조선시대를 지탱해온 가치체계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1916년 당시 26이었던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먼 훗날 물질 문명이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그로 인한 마음의 위기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류의 고통은 한이 없을 것이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의 제자들은 신앙과 기도로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단결시켰습니다. 또한 각자가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며 교화 사업을 하는 생활 종교를 표방했습니다. 간척지 기간 사업인 영산방언공사와 미신타파, 허례폐지 등의 저축조합운동으로 경제적 힘을 기르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종교로 원불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의 혜택을 지혜롭게 누리되 그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깨우침. 이는 우리가 직면한 인류 공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은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의 우리 땅에서 경험하신 그 작은 물질의 변화에서도 이미 그 물질의 빅뱅을 통찰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어른의 통찰력이 경이롭다는 생각도 했고요. 물질 개벽의 큰 물에 우리가 통째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정신개벽은 우리 21세기 세계인들의 화두가 돼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추구했던 소태산 대종사.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정산 종사는 교단의 틀을 세우고 교리를 체계화하여 원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뒤를 이은 대산 종사는 종교 평화운동에 앞장서며 세계 속의 원불교의 위상을 높였고, 4대 좌산 종사는 원음 방송국 설립, 군종 교화 구현 등 더 많은 이들이 원불교와 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대의 뜻을 이어받은 경산 종법사는 도미덕풍을 마음의 표준으로 삼아 본래 자신의 마음을 찾는 마음 공부를 중시합니다.
종교의 활동을 한두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원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공부를 교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고 그 마음 공부가 사회에 많이 알려졌어요. 마음의 여유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생활 이 두 가지를 잘한다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만 그렇게 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 이룩한 은혜 세상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낙원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이를 깨달아 실천하는 종교 원불교의 기본이 되는 수행은 사막으로부터 나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본래의 마음을 되찾고 자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신수양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 인간 생활의 시비를 연구하는 사리연구 그리고 정의는 취하되 불의는 버린다는 작업취사 이러한 사막수행은 원불교 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눈앞의 일체 생명이 모두 부처이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불공이라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을 수행한다는 무시선 무처선 수양과 연구 실천은 한 몸이라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과 생활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불법의 진리를 깨우쳐 가자는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 신앙과 수행의 기본이 되는 교리는 원불교가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사상은 포기는 없다. 원불교는 막힘이 없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시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끊임없이 봉사활동하고 쉼없이 실천하고 은혜를 갚아나가고 또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심어야 되고 교화, 교육, 자선 이 삼방면으로 항상 골고루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불교의 자랑이고 원불교 일원상 진리의 근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사은의 은혜로 알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생활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익산의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부산 등 14개 교구, 534개 교단과 182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중도훈련원을 비롯한 27개의 훈련원은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교화 사업에 힘입어 원불교는 2006년 국가에서 군종으로 승인받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원불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와 함께 명실상부 우리나라 4대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원불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 20여 개의 나라, 7개 교구, 60개 교당, 12개의 기관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은혜를 알고 보은할 줄 아는 사람,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상생의 가르침을 최고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0여 개의 유아 교육기관, 11개의 특성화 중고등학교, 6개의 대학교를 설립하여 인성 중심의 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원불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보육원, 장애복지시설 등 전국 총 9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봤습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병원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남아시아 아이 100여 명을 위한 각종 의료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북한 동포 돕기, 나아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해외 동포를 품는 나눔운동, 이와 같은 원불교의 은혜 심기 운동은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참된 봉사를 실천해 나갑니다. 이뿐 아니라 자급자족 체제의 교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농업, 공업, 상업 등 쉬운 5개의 산업기관, 전국 5대 도시로 울려 퍼지는 원음 방송을 비롯한 11개 언론 출판기관, 음악, 미술, 사진 등 8개의 문화예술단체, 환경, 통일,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NGO 단체 등 원불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4,50년 결실, 4,500년 결복. 원불교는 인종과 이념을 뛰어넘어 사랑, 봉사, 헌신을 실천하는 세계 보편 종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쏠리고 그리고 자본에 쏠리는 이 정신을 다시 정말 인간의 본래 모습을 찾아서 이 세상에 마음 공부와 은혜 세상을 이루게 된다면 그게 바로 원불교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 도덕의 위기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왔던 것처럼 원불교는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불교는 좀 더 따뜻한 원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에 좀 얼어붙고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 원불교 같이 진리를 사실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힌 종교나 단체는 드물다고 봐요. 그리고 원불교는 그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요. 원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산 부처가 될 수 있겠다. 원불교를 만난 것은 제 생애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